요정 개수도 볼까요? 꽤 많이 남았는데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쪽 방은 끝났는데 붙였습니다. 아, 위로 올라오네요. 빙빙 돌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면 저기 불 붙이는데 다시도 성공했습니다. 그럼 맵 좀 다시 보면 안 간 곳이 하나 있어 보이는데 갈 수 있나? 연결된 게 없어 보이거든요. 있어서 어지럽네요. 점프. 일단 앞으로 진행했고요. 이제 화살이 있으니까 저런 건 뭐 그냥 잡으면 되는데. 뮤즈라랑 다르게 화살 위치가 좀 달라요. 뭐야, 물이 쪽은 안 맞네요. 설마 시간제는 아니겠죠? 한 마리 더 풀어줬고요. 저 녀석도 뭔가 상한데 잡았다. 뒤에 녀석부터 잡고 저 녀석도 잡아줬습니다. 진짜 시간제네. 으니까 요정이랑 찾으러 가봐야 되겠어요. 저 어디 찍은데?
뒤쪽에 있나? 물이 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한데. 보이진 않네. 자, 여기 살짝 밀고 가면 벗고요.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역시 걸려요. 가리네요. 저걸 어떻게 꺼냈더라. 지금 독이 아니니까 물에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갈 수 있네요. 올라갈 수 있나요? 안 되네. 근데 아직도 깜빡거리는 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벌집 더럽게 안 맞네요. 나왔습니다. 왜 안 와? 갇혀 있는 건가요? 오질 않지. 이리 오렴. 그러면은 네 마리 남았는데 이쪽 방 없었고, 그러면은 지도를 잠깐 다시 보고, 보물 상자 하나 더 있다고 돼 있는데. 아마 위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긴 어차피 맵도 열어놔갖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쪽은 아예 없네요. 저기 왼쪽에 숨어있는 곳은 어떻게 가는 거지? 건너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돌아 나왔고요. 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 깜짝이야. 잡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이거 아까 먹었던 것 같은데. 안 먹었었나요? 아, 요정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갔었나 보네요.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마리가 다 여기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뭐 거미는 여기 미리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날아다니는 애가 한 마리가 어디 갔나 안 보이네요. 아니다, 그냥 거미 먼저 잡죠. 떨어져도 괜찮겠네요.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물속도 한번 살짝 콩 살펴가지고 저기 하나 보이고요.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먹고 두 마리 남았습니다. 아, 이게 다 있네요. 저 건너편에도 보이고. 아래쪽에서는 화살이 안 됐네요. 뭐야? 왜 안 돼요? 한 마리 남았네요. 일단 옆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살짝만, 어. 살짝만 내려서. 너무 내려갔는데. 진짜 안 맞아요. 이것도 위에 태고 조금만 내렸다고. 너무 내려갔잖아. 아, 맞았다. 자, 이 사이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헐. 걸렀어. 이쪽으로 갈까요? 높이가 안 맞아서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니, 빠르고 있어서 맞추겠다는 심보였는데. 그럴 거면 던전 아이템이 왜 있겠어요? 자, 가자. 떨어질 것 같아. 아찔함. 이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아까 저 한 마리를 안 먹었었나 보네요. 어쩐지 셋 숫자 다 세고 간 건데 모질라서 이상하긴 했어요. 자, 던전 보스 방으로 가고 있고요. 요정 있나요? 어차피 뭐 요정 한 마리밖에 가질 수가 없어서 의미는 없어요. 던전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무섭게 생겼네. 오도루가는 뭐야? 돌았다. 어떻게 이기는 거야?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열매라도 좀 떨어뜨려 볼까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떨어졌었는데 역시 안 떨어지네. 뭐야? 화살한 거고요. 그냥 때려주죠. 맞았네. 뭘 소환하는 거야? 고비 같은 게 잔뜩 나타나는데 징그럽네. 안 들어가. 오우와.
헐, 뭐야? 이렇게 버튼이 열매를 떨어뜨리네. 피를 불렀더니 뭐야, 왜 또 계속 맞는 거야? 근데 또 거미를 불러내는데 거미 만나. 날파리 너무. 아, 누가 장난하네.
잡았습니다. 드디어. 다행히도 하트는 계속 줘서 던전 보스 가면은 얻었고요. 여기가 테르마니였나? 4대 거인 중 늪의 거인이 깨어난 것 같아요. 깨어났다고 하는 게 맞나? 거인 나타났죠. 과연 저게 거인이 맞나 싶겠네요. 멜로디 하나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부르면 도와주러 오겠죠? 다리만 엄청 기네요. 드디어 물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몬스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뭐지? 어디야 여기는? 요정의 샘에 가서 아이템이나 받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말이 길까요? 이번엔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네요. 공주가 여기 있었네요. 빈 병에 담아갔던 것 같긴 한데. 엄청 분노에 빠진 것 같아요. 옛 기억이 맞다면 담아가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용량.
아. 왜 저런데? 왜 빛나 했더니? 여기네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갈 생각이 없는데. 노래를 잠깐 다시 보고, 위아래, 아니지. 상자, 상자.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이동이 안 되나? 아, 이 노래가 아니구나, 참. 이동은 요걸로 하면 되죠. 첫날로 돌리면은 지금 요정 15마리고 온거 초기화 될 테니까. 요정의 샘부터 갈 거예요. 시간을 시작할 때부터 늦춰놨으면 첫째 날로 끝났을 텐데 둘째 날이네요. 하긴 첫째 날로 안 끝났을 것 같긴 하네요. 칼뭐 줘서 있는데 뭐지? 뭐 해주는 건가요? 대회전배기인 건가? 눌러봐야 되겠어요. 오, 위더기한 것. 더 세졌네요. 지금 여기 보물상자들이 좀 구석구석 있긴 한데 먹고 가는 게 낫겠죠? 아, 제목 눌러가겠군요. 잘못 떨어졌다. 짠. 닿나요? 닿았다. 짧아 보이는데 닿겠죠? 오, 피. 자, 다음 보물 상자는 있다고 뜨는데
뭔가 좀 큰 게 있나 본데.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도 참 귀엽네요. 저기 중간에 고물 상자가 있습니다. 얘도 뭐 루피겠죠? 99루피 다 찾고요. 자, 이제 원숭이를 구해주죠. 어차피 첫날로 가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똑바로 가라고 또 알려주네요. 응접실에 와서 응접 이런 것 왕한테 보여줘야 돼. 꺼내지네요. 분노. 어허. 공주. 보스가 남다르네요. 원숭이가 풀려났습니다. 벗으면 쫓겨나나? 원래 여기는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 곳인데 링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네요. 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원숭이들도 안 나오고 클락타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날로 안 돌려도 될 것 같으니까 저금을 하러 가고 있어요. 99루피. 일단 뭐 저금도 했겠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